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보내드리는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개에게 자라는 이 나무인형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었죠. 1번 신데렐라, 2번 백설공주, 3번 피노키오, 4번 인어공주. 이 네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명품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네,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9455님께서는 공소시효를 만든 배경이 뭡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아, 1919님께서는 강력범죄의 유통기한이라니요.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를 쓰셨군요. 예. 공소시효는 절대 폐지돼야 합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찬호 선수 은퇴식을 합니까? 네, 사실 그 박찬호 선수가요. 네. 그 2012년에 한화에서 마지막으로 뛰고 은퇴를 했거든요. 네. 아, 그동안 그 한화가 공식적인 은퇴식이나 은퇴 경기 뭐 행사가 없었는데 한화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박찬호하고 스케줄이 잘 맞지 않아서 네. 계획은 있었지만 번번이 이제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KBO가 이번에 28일 광주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박찬호의 은퇴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은퇴식이 성사되기까지 사연이 굉장히 좀 훈훈한데요. 네. 이 프로야구 9개 팀 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박찬호 선배 같은 한국 야구 영웅을 이 은퇴식도 안 하고 보낼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선수협에서 이제 주요 안건으로 통과된 후에 선수협이 KBO 쪽에 건의를 했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박찬호 마지막 소속팀인 한화, 그리고 올스타전 개최팀인 기아, 이 두 팀이 모두 다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은퇴식이 이번에 성사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네. 그 올스타전에서 사실 누군가의 은퇴식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예. 하지만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인 만큼 이번 은퇴식이 뭐 프로야구 관계자를 비롯해서 팬들까지 모두 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참 늦었지만 좋은 일이네요. 예. 예. 메이저리그 텍사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 오늘 홈런을 쳤네요. 예, 추신수 선수가 오늘 열린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요. 1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네.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기록한 안타 한 개가 바로 홈런이었는데요. 1대1이던 5회 초에 1사 후에 추신수 선수 타석에 나서서 이 상대 선발 체네인의 상대로 좌중을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지난달 22일 LA인저스전 이후에 나온 시즌 8호 홈런이고요. 예.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이 홈런으로 텍사스가 2대1로 역전을 했지만 이 경기는 결국 볼티모어의 5대2 승리로 끝났고 예. 텍사스가 이제 역퇴에 빠졌고 예. 하지만 추신수 선수가 6월에 좀 상당히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오늘 홈런 계기로 좀 다시 살아날지 주목이 됩니다. 네, 기대해 봐야죠. 네, 이제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의 이제 8강전이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내일 새벽부터입니까? 네, 내일 새벽부터 이제 두 경기, 내일 새벽에 열리고요. 내일 새벽 1시에 독일하고 프랑스를 열리고, 새벽 5시에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가 8강전을 벌입니다. 예. 독일과 프랑스 맞대결에서는 지금 현재 대회 4골을 기록 중인 독일의 토마스 밀러, 그리고 3골을 넣은 프랑스의 벤제마 이 선수 둘이 벌이는 이 공격수 대결이 볼거리고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독일이 뭐 살짝 앞선다는 평가가 있지만 지금 외신에서는 독일 팀이 현재 7명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대요? 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브라질 콜롬비아전 이게 지금 역대 전적으로는 브라질이 콜롬비아 상대로 15승 8무 2패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이 사실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16강전 때 칠레하고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겨우 이제 8강을 왔는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회 4경기 모두 승리했고 하메스 로드리게스라는 콜롬비아 선수가 5골로 득점 선두에 오르면서 콜롬비아 최고 돌풍의 팀입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 브라질의 신성 네이마르 이 두 선수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요. 콜롬비아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일 전 국민 모두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축구를 보라면서 시민의 날을 선포했다고 하니까요. 아 그렇죠. 예. 네. 국민들의 응원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네, 전 국민 신났네요. 오전 근무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군요. 시간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유보연 캐스트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수분기점을 조금 못 간 지점에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군자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그 이전에 수락지하차도에서 멀게 1교 구간 퇴근길 정체 때문에 더딘 흐름입니다. 반대쪽 군자교에서 창동교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분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고장차 처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청담대교부터 밀리고요. 이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도 가양대교까지는 길게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반대쪽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야로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양화로도 동교동 3거리에서 홍대역 방면으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지금 동교동 3거리에서부터 밀리고 있고요. 합정역 지날 때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순환도가 현재 가산초등학교에서 구로전하고 사거리까지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 상황을 살펴보면 성수방면입니다. 성산램프에서 정동터널 지날 때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 반대쪽 종암분기점에서 홍제램프까지 시속 20, 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 난지나들목에서부터 영동대교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고요. 반대쪽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지금 방화대교 지날 때까지 쭉 길게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으니까요. 중국과의 관계, 이 경제 소식 좀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위안 하와 직결의 시장이 연내에 생긴다는 거죠? 네, 그동안의 원화를 위안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환전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고 이 달러화를 다시 홍콩 등의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생기면 이 같은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와 영국, 프랑스 등은 이런 면허를 부여했는데요. 아시아에서 중화권이 아닌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위안화 거래를 정산해줄 은행으로는 중국 교통은행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위안화 환전 시장에 모여들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100억 위안, 약 13조 원 한도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 투자자 자격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오늘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 450여 명이 그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마련한 건데요. 네. 양국 기업인들의 수교 이후 22년간 양국 투자와 무역 교류 현황을 되새겨보면서 양국 간의 그 경제협력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중국 기업인은 최고 경영자급만 200명 안팎이 됩니다. 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과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검색 포털 바이드의 리엔융 회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허웨이의 런던페이 회장과 탱거리 중국은행 회장, 왕샤오츠 차이나텔레콤 회장 등 거물급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말이죠. 한국산 김치, 우리 김치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예, 시진핑 주석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네. 나도 맛있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그 현재 위생 기준을 개정 중이라서 예. 한국 김치도 곧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과 대만 그다음에 미국계 그 9천만 달러 규모의 김치를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만은 예외였는데요. 네. 까다로운 위생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함에 따라서 조만간 중국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월호 참사 관련된 소식인데요.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해서 여객선 승객이 크게 감소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5월 연안 여객선 승객 수를 집계를 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5월 연안 여객선 수송 인원은 145만 7천 명으로 50만 명이 줄어들었고 특히 세월호 사고 여파로 제주 항로에서 지난해 26만 5천 명에서 올해 14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울릉도 항로 역시 51% 감소한 7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조하는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앞에 드린 그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게 자라는 이 나무 인형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는 것인데요. 1번 신데렐라, 2번 백설공주, 3번 피노키오, 4번 인어공주. 짐작하시겠죠?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명품 뮤지컬입니다. 블러드 브라더스 관람권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9958님께서는 공소시효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의 속은 미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든 건지 참 답답하네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7570님께서는 공소시효는 누굴 위한 건가요? 법적 참여를 받아도 피해자 가족은 직성이 안, 법적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 가족은 직성이 안 풀릴 텐데 공소시효로 범죄자를 위하다니요. 그런 강력 범죄자는 인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V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사모구구님께서는 공소시효 연장보다는 폐지가 옳다고 봅니다. 범죄 저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4547번님께서는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폐지 적극 찬성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월정 0945. 물정 0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이셀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한 주간의 정식
정치권이 이슈를 모아서 정치 수다를 갖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운 여름에 정치 수다로 속을 시원하게 해주실 분들 정영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현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변호사입니다. 지금 변호사무실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새 변호사의 정치 수다가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있으신 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 변호사의 정치 수다. 두 분 어떻습니까? 변호사하고 정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뭐 변호사 본래 직업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이제 변호사 일하다 보면 워낙 뭐 사회적인 거, 시사적인 거 다 주변에서 물어보고 하시니까 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이셨고요? 저 이수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는? 자유롭죠, 변호사 네. 직업이.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나고 또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 활동하시죠? 예, 저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하신다고 그러셨고 강현재 변호사 네, 저도 사무실. 두 분 다 하시고. 두 분 다 정당 당원들 아니십니까? 예, 당원입니다. 예, 네, 이수희 변호사님은 새누리당. 새누리당. 그리고 강현희 변호사님은 새정치민주연합. 네. 네. 그 당 활동도 하시고, 변호사 활동도 하시고, 방송에다 나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요새 정치권을 좀 늘 관심있게 보시지 않습니까? 당원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치에 관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볼 때, 참 정치인들이 참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고 있다. 참 정치권 참 훌륭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 변호사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죠. 불신이 커요? 예, 그리고 실망도 크다고 생각이 예. 들고요. 네. 그리고 저도 보면 그 정치권 뉴스 안 보면 좀 편하잖아요. 세상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네. 우리 정치권 얘기하는 방송도 안 들으면 편하게 돼요. 좀 그렇죠. 강현진 회장님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뭐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다 조금씩은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거든요. 네. 잘못된 건 고치고. 네. 근데 유독 정치권만은 또 정치 문화나 네. 이런 부분만은 너무 그 발전이나 개선된 것으로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다들 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이수희 변호사님은 출마도 하신 적이 있으셨고 네. 또 강인희 변호사님은 지금 무슨 뭐 공천 위원인가요? 네. 새정치의 네. 지금 730 재보선 공천관리위원.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네, 예, 답보 상태라든가 네. 뭐 태보 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뭐 그 새롭게 뭐 새누리당 같으면 그 20대 30대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은 그 새누리당에 대한 20대 30대의 그 불신이 크거든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젊은 층에 어떻게 어필할 건지 네. 노력하는 모습 또 보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공천 관련해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공천해서 경선 제도라든가 물론 그게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좀 진일보하는 면이 있다고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강혜진 변호사님. 저희 그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도 공천관리위원을 했었고 지금 또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천관리만 합니까? 그러게요. 정말 안 하십니까? 아니 뭐 예, 지금 그런 생각 네.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안을 들여다보면은 제 생각엔 이래요.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장 가로막는 것은 결국은 네.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웠을 때 각자의 사적 욕심. 네. 지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본인이 공천받고 싶고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계속 잘 나가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대의에서는 또 네.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국민의 위하는 어떤 정치나 어떤 개혁적인 모습 또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네. 그걸 정치인들이 욕심이 많은 거냐 이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욕심 측량기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다 재요. 저 사람이 욕심 많은가 안 많은가. 아 공천관리 하실 때 그렇게 공천하시면 되겠네.
근데 지금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네. 지금 저 변호사가 누군지도 지금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인지도 높은 사람들 아닌데 아니죠 예 네. 지금 이슬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얘기 듣다가 이거 청취율 떨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치권 얘기하면 이제 뭐 각 정당이 먼저 떠오르고요 국회도 떠오르고 이제 뭐 청와대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정치권에서는 뭐 이렇고 이러지 말았거든요 정치권 네. 얘기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이슬 변호사님? 그 노래방에서 그 음정 박자 다 놓치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시진핑 수석, 아, 주석께서 오신 걸로 인해서 그나마 좀 많이 해서 저는 한 73대? 아, 그래요? 네, 높은가요? 73대? 예. 강현진 변호사님? 야, 저는 뭐 구체적인 점수는 못 매기겠고요. 그냥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라고만 네. 했을 때는 이번 주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 안대희나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낙마가 있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필요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대통령께서 사과보다는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 또 한 번 좀 실망스러웠 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세월호 국조특위가 아주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그 새정치의 김광진 의원, 그다음 새누리 조원진 의원 이 두 사람 간에 지금 그 불화로 이제 세월호 국조특위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거. 네. 이거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도저히 네. 점수를 매길 수가 없죠. 국조특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두 국회의원도 얘기한 게 그럼 김광진 의원이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이죠. 근데 무슨 녹취록을 발언을 하면서 무슨 이제 이 녹취록이 없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뭐 대통령을 밝힌 VIP가 뭐 좋아한다는 등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어서 뭔 말 잘못한 거죠. 뭐. 그런데 또 사과했대요. 사과를 했는데 이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조원진 의원은 사퇴해라. 사퇴 안 하면 회의 못한다. 그래가지고 또 메시지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요새 동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세월호 특위,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유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이슬 변호사님? 저는 그 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이게 단순한 말실수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의도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굳이 VIP 그 대통령을 뜻하는 은하 아닙니까? 그 VIP가 영상 중계 화면을 좋아했다 뭐 이런 취지로 녹취록이 없는 말을 끼워놓은 건데요. 뭐 즉각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의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퇴 요구하면서 이렇게 파행을 일으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당을 떠나서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한다면 그 어떤 정당이라도 저는 용서받지 못할 거다. 네. 이 점을 정당이고 특위위원들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은 앞에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당원이신데 아주 공평하게 말씀하시네. 네.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아, 예. 강원진 변호사님. 예, 저도 뭐 크게 다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녹취록에 있는 정확한 문구는 VIP도 그건데요. 지금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앞뒤 전후를 봐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김광진 의원이 나름대로 한 것이 아주 이제 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반발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사과를 했고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또 받아들이고 원만하게 세월호 국조특위를 진행해 가는 게 맞는데 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것도 아닌 것 것이고 그런 일로 특위위원이라는 중요한 직을 사퇴할 건 더더욱 아니죠. 지금 생태 같은 자식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앉혀놓고 하고 있는 국조특위인데 거기서 이 조원진 의원께서 뭐 그 김광진 의원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 세월호 국조특위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는 저는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뭐 유가족들을 뭐 두 번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네. 아무튼 뭐 좀 강조하시면 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둘 다 잘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그거 말실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 예. 이세 변호사님은 이 김관지 의원의 말이 말실수가 아닌 것 같다. 이걸 좀 강조하시고. 또 이 강현재 변호사님은 조원진
의원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네요.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9914님께서 저도 점수 한번 매겨볼랍니다. 저는 100점 만점에 0점입니다. 0점 주셨군요. 성과 가지고 싸우되는 꼴 보기 싫어서 50점 감점.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싸우되는 꼴 보기 싫어서 또 50점 감점. 그렇게 하면 0점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보시기 많은데 이 그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도대체 정치권에서 무슨 국정조사를 하니 뭐니 뭐 청문회 하니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늘 싸움박질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실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여자 변호사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싸움박질을 안 하면 정치가 안 됩니까? 글쎄요. 조정의 참... 네, 그게... 그러니까 좀 사심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심. 그러니까 이런 저기 특이 경우에는 지금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증인을 다그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중계되니까 튀어보겠다 이래서 좀 뭐 그런 얄팍한 사심에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런 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의원 개인들 간에 개인들에게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지금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분노를 갖고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좀 뭐 분노를 표출해 주는 거 대신 표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냉정한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오죽하니까 지금 뭐 모니터링단이라 그래서 지금 그 특위 활동하는데 모니터링단이 아마 그 지켜보고 네,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것도 뭐 인원 제한 때문에 또 설랑설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뭐 정부도 못 믿겠고 국회도 못 믿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예, 참 기본은 좀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혜진 변호사님. 세월호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야가 입장이 다르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뭐 그리고 책임도 사실 지금 여야가 다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책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부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이제 새누리당 내지는 청와대를 공격하는 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방어적인 자세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뭐 논란이 되는 것들을 좀 조기에 좀 부식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7.3.9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욕심 내지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 계산이 들어가면은 결국 이것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세월호 국조특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과 우리 유가족의 입장에서만 그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 이번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전 국회의원들 보면 그렇게 입들이 험합니까? 그게 아니, 네. 그렇게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막 해도 됩니까? 아, 그리고, 그렇게 왜 이게 점잖지 못합니까? 아, 전부 다 웃으시는데. 아니, 제가.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제가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옛날에 이제 지구당위원장이라 해서, 저는 원 내는 아니었고, 원 외나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예, 국회의원 분들하고 좀, 뭐, 술자리도 뵈고, 그러니까 사석에서도 뵙고 하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지도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공개된 데서는 좀 튀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카메라가 오면 또 변하는 거예요. 또 뭐 한편 보면 아 어떻게 저런 분도 국회에 들어왔나 하는 분도 계세요. 뭐 좀 한명 미달로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네. 대개는 굵직한 거 하나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래서 여길 들어왔나 보다 싶은. 굵직한 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굵직합니까? 장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 예. 뭐 대단한 강점이 하나, 장점보다 강점 하나씩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좀 사석하고 공석하고 좀 달라요. 예, 다른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강인희 변호사님?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끊임없이 고쳐지지 않는 문제인데 그럼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느냐를 보면요. 막말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아주 강도 높은 불이익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형사처벌을 하고 네.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막말을 했을 때 어떤 국민적 반응이 순간 굉장히 안 좋으면은 조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예를 들어 뭐 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막말을 한 것이면 마치 당에 헌신을 한 것처럼 당의 당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치부되면서 묻혀지고 다시 그런 막말을 했던 분이 다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한은 도저히 그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아마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권력의 속성이 한 2년 정도 되면은 그 이렇게 완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된대요. 네. 이렇게 그 대접받고 뭐 지내다 보면 그런 그 슈퍼갑 에서 오는 그런 것도 갑을 관계할 때 예, 슈퍼갑 예. 플러스 당에 있고 또 자기 지지자들만 만나다 보면 그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그게 온통 세상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막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자기 반대되는 사람도 만나고 네.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도 만나 보면서 좀 우물에서 빠져나오면 좀 그런 네. 현상이 덜하지 않을까. 저는 또 저 개인적인 그런 그 환경 개인적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배치다 하시면 그러실 겁니까? 한 2년 있다가 한 2년쯤 배치다 하면 변호되면서요. 아, 괜히 옆에서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시니까 아, 그런 점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더군다나 지금 73 지금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714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고 지금 항상 경선 중이고 또 정치권 전체에서는 730 재보궐선거에 온통 정치인이 가 있더군요 지금. 그렇죠? 중요하죠. 새누리당이 예, 지금 예, 일시적으로 지금 과반 의석을 놓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730 재보선에서 적어도 4곳 이상은 해야지 당선을 시켜야 다시 과반 의석이 되니까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저는 절실할 거라고 봅니다. 네, 권민정 변호사님. 예, 뭐 새정치 측에서도 보면은 저도 공천관리위원으로 있지만 네. 이 공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네. 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번 730 재보선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뭐 의석 한두 개, 그다음 누구를 공천하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결과적으로 꼭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네요. 7776 사고님께서는 A, 점수가 너무 높아요. 마이너스 만점이 이렇게 적절하시네요. 8900님, 아니, 역시 이거면 뭔지 모르겠네요. 왜 김영란 법은 아직 통과 안 되는지, 다 이권 다툼 때문이죠. 빵처럼 이렇게 적으신 분도 계시네요. 네. 0929님, 국회의원들이 갖고 계시는 그 국정한 장점들, 왜 국회 안에서는 안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까 강점 말씀하시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군요. 7114님, 인기 끌고 관심 받으려고 드리는 노력, 절반만 의정활동에 쏟아보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겁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2054님께서는 오늘부터 여성분들이 나오시네요.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셔서 귀가 쏙쏙 들어오네요. 기대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좀 이 저 공천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공천관리위원을 하고 계시는 강민재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저 동작을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했더군요. 네. 그거 가지고 그 허 전 지민장은 지금 당 대표실에서 농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네. 그럼 왜 그래요? 아, 글쎄요, 지금. 공천, 모든 후보가요, 자기가 공천을 받기를 원해서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후보의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는 아, 것이고, 아주, 예. 또 본인이 그만큼 이제 기대했던 만큼, 당 지도부에서 그런 자신을 공천하는 그런 판단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네. 항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략공천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전략공천, 전략공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전략공천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네. 사실은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거라는 것이 내부에서 공천을 누구에게 주느냐를 골고루 분배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 선거가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거든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 이 전략적 판단,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이 있는 싸움을 할 때 전략적 판단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건 새정치건 지금 730 재보선에 거는 기대나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욱더 전략적으로 당 내에 있는 모든 후보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이제 당 전체가 어떤 최대한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방향에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당 지도부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맞게끔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사실 책임도 지는 것이겠죠. 승리당도 지금 전략공천하려고 난리 부시죠? 네. 그 전략공천이라는 게 우선 뜻부터 해석을 해드리면 그 이 선거구 특성상 그 공천 신청한 후보들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공천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공천한다. 그게 전략 공천입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뭐 김은수 지사는 아예 전 지사는 아예 출마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뭐 다른 이제 그 왕년에 이름은 뭐 누구를 알 수 있는 분들이 거명은 되는데 지금 뭐 그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동민 그 전 행정 전 부시장이죠. 서울 부시장 정무부시장은 왜 동작을 해 전략 공천을 했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뭐 제가 새누리당 당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동작을이 그 정몽준 전 의원이 재선을 했지만 이게 저 기본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한 선거구거든요. 그럼 굳이 그 전략공천이라는 게 대개는 불리할 때 불리한 선거구에 하는데 이 유리한 선거구에 경선 제도가 아니라 경선 공천이 아니라 전략공천을 한 걸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체적인 공천 흐름이 다 납득할 만한 거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주 많다고 저는 보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소위 이름 있는 중진들께서 경선도 못 가게 배제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새누리 같은 경우 임태희 전 비서실장님, 지금 우리 그 새정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천정배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뭐 그 당 새정치 당 지도부 가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인물 그리고 그 기동민이라는 분께서 사실은 서울 정무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그런 점들도 또 고려가 되고 또 박원순 시장의 어떤 뭐 인지도나 인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뭐 어차피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진전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양당에서 공이 다 상향식 공천하겠다. 민주당, 민주적 공천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표단을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소리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다 저 입맛대로 몇사람이 앉아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막 전략 공천을 막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이소민 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좀 그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선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730 재보선에서. 아니, 그래서 여기 다 저 지역민들이 있고 지역 당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경선이요. 그게 그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아,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왜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그걸 뽑으시냐고.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 경선 제도가 절대 선은 아니죠. 아, 무조건 그래요? 다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럼 뭐가 더 좋은 이것도 있어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뭐 저는 그래서 전략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군요. 예. 네. 그 경선 제도면요. 제가 자꾸 여성 타령해서 죄송하지만 그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불리해요. 네. 예. 그럼 그런 장치를 만들면 되죠, 뭐. 실례로 이번 19대 때나 지방선거, 육사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원들 진출이 확 줄었거든요. 네. 경선 제도로 그 아예 그 공천조차 어려웠습니다. 네. 실례로. 강민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향식 공천은 사실 우리 정당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렵더라도 지향해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아요. 맞는데. 예, 그럼요. 가장 민주적이고 또 그 민의를 수렴한 그런 공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 상향식이라는 방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지금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상향식이라고 하면 그 지역구의 뭐 당원 내지는 주민들의 여론조사 또는 당원들의 투표. 오로지 이것만으로 예를 들어 후보를 뽑는다. 1위를 하는 후보를 뽑는다. 그렇다면 이게 상향식이다라고 언뜻 보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공천을 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뭐 전국적으로 어떤 인지도가 있거나 그 지역에서 여러 번 초선 재선을 하셨
하셨던 분. 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되고. 그렇다 보면은 비록 초선 재선을 했거나 인지도가 있어도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전체 주민들로 봤을 때는 그 후보가 나오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뜻까지 다 반영이 되지 않고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경선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새 인물은 갈 데가 없어요. 정치를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보완하는 방법이 당 지도부에서 몇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가산점 제도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전략공천이, 네, 그렇게 밀실공천이고, 네. 전략공천은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혜훈 의원이 여성 의원으로 새누리당에서 이만한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여성 후보가 드물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서울시장 후보로 참 열심히 뛰었었고요. 좀 이런 분들을 당연히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경선을 한다고 해서 공천 신청을 철회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략공천이 뭐니 자꾸 장난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상영식 공천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보완한 장치들을 만들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뭐 티오를 부여한다든가 말이죠. 아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어떤 지역구를 모조리 다 여성들만 내보내자 할 수도 있고 그런 가지 방법도 있어요. 왜 머리를 쓰고 있는 게 많은데 왜 좋은 머리가 안 쓰고 이렇게 요상한 행위들을 계속하느냐 이게 이제 저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장기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오늘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상구님께서는 국회의원 중간평가합시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합시다. 아, 네. 그럼 어떻게 선거로 하면 돈 너무 많이 들 텐데. 이승윤 의원님 말씀이셨고요. 8955님께서는 거짓말 막말 하시는 의원님들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2670님께서는 제 생각에 두 당 모두 늦었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유가족들 앞에서 실수든 고의든 어리석은 새정치 발언과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새누리 나 새로운 당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시군요. 세 자가 들어가는 두 정당의 문제로군요. 그럼 세 당은 어떻게, 새로운 정당은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또 세 자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우리 이 정치가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일치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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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말씀들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 강윤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타임머신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3번 피노키도였습니다. 맞추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명품 뮤지컬 블러더스 관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팀에서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같은 강력 범죄는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합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가 7570 인파님 되시는 분께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남현민,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 4일 금요일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